안녕하세요. 힐링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저희 베란다 다육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겨울 내내 안쪽 계단에 있다가 얼마 전에 베란다 이렇게 거리대가 있는데 거리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지금 바람이 좀 불어요, 또. 어제까지는 계속 비가 오고, 지금은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이 아이는 리가. 아이시 그린? 크리스마스 이브. 뭐, 맵이나. 얼마 전에 제가 철쭉꽃을 영상에 담으면서 같이 영상에 담았던 다육이들인데 이제 베란다 거리대 밖으로 나왔어요. 거실 쪽에. 네, 그때는 거실 계단 현관문 밖에 있는 계단 안쪽에 있었는데 이제 며칠 전에 거실 쪽에 있는 베란다 거리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춘맹. 춘맹의 매력은 초록초록하죠. 이 아이는 프리티. 프리티. 합식해준 거. 빨강 보트 여러 보트, 한 세네 보트 합식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맵이나. 이 아이는 블랙힌. 블랙힌. 루다. 또 오래됐어요. 묵었어요. 사치. 금왕성. 펜지. 펜지도 굉장히 오래돼서 묵어가지고, 얼굴 크기를 줄여서 크기가 작아요. 처음에 데려올 때는 좀 얼굴 크기가 컸었는데, 이 와인은 천우엽 변경. 천우엽 변경. 문 가드니스 철화. 여기는 이제 거리대 밑에 있는, 거리대 밑에 이렇게 있는데, 원종 패션. 와인은 립스틱. 맞아요. 립스틱. 립스틱 맞고, 얘는 밥그림. 밥그림. 제그 유튜브 프로필 그 사진에 있는 아이예요. 밥그림. 얘는 오렌지 에보니. 오렌지 에보니. 이제 거리대 밑에 이렇게 있어요. 러우 철화인데 많이 묵었어요. 러우 철화. 그다음에 수련. 수연이 아니고 수련. 아보카도 크림. 바이올렛 킹. 티피. 이두근생. 이 아이는 뭐 이렇게 라임 칠리 같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라인엠 칠리로 알고 있는데, 아리엘, 아리엘, 엘크혼, 엘크혼 철아, 아니, 쌩얼, 천대전송, 나울, 나울도 굉장히 무거웠어요. 요 화분에서, 몇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무거웠어요. 연봉, 연봉.
라즈베리 블루 서프라이즈, 네. 그다음에 핑크 샴페인, 네, 성형, 네, 네 저도 거리대 밑에 이렇게 립스틱, 이 아이도 립스틱이고, 이건 펜지, 예, 네, 블루 엘프 이렇게 해서, 네, 거리대 밖으로. 거리대에 있는 우리 집 다육이들입니다. 네, 키핑장에 갖다 놓고 몇 아이 남겨놨는데, 또 뭐 키핑장에 갖다 놓으면서 또 집에는 하나도 없으면 그러니까 몇 개 남겨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크진 않는데, 네, 그래서 저희 집 베란다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힐링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